더 배움 강출인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단원이죠. 현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1번부터 또 힘차게 20번까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져 있고 준비되었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가도록 합니다. 자, 1번. 다음은 어느 전직 공무원의 기록이다. 미주친 기억이 운영된 시기에 경제 현상으로 오른 것은 재무부 장관의 정식 취임한 나는 기억 미국의 원조 물자 및 잉여 농산물의 판매 대전으로 조성된 대충 자금 그 사용 방안에 관해 미국 주가 이견 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원조 물자나 잉여 농산물의 판매 대전 중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반드시 국방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우리나라는 이를 미국식 주장대로 감수하여 온 처지에 있었다. 이 대충자금이라는 것은 미국의 그 무상 원조에 해서 주는 돈이었죠. 이 돈을 한국은행에 이제 적립을 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국방비라든가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비라든가 또 우리나라 한국군 국방비라든가 정부 재정 비용으로 이렇게 썼던 그런 내용이 바로 이게 대충자금에 해당하는 거고 1950년대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 때 원조 경제를 말합니다. 1. 농축산물 수입 개방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여러분들 농축산물 수입 개방 반대 운동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전개가 돼요. 1980년대 중반에 한번 있었고요. 이 우루과이 라운드 그 가트 체제에 있었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축산물 개방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민들이 반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95년도에 이 우루과이 라운드를 시행을 하게 되면서 가트라는 제재가 없어지게 되고 이제 WTO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세계무역기구. 이 WTO의 목적은 뭐죠? 이 관세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농민들이 굉장히 그 반대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재본 재당 면방지 300산업. 네, 요거죠. 50년대 우리나라 300산업. 네, 세 가지가 하얀 거. 그래서 재분재당 면방지 300산업이라고 합니다. 3번. 금리, 기름값, 달러, 인하로 3조 호황.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이 전두환 정부 시절이죠. 굉장히 운이 좋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4번. 정부 지도하에 건설 노동자들 중동에 파견되었다. 이것이 이제 그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대였죠. 그래서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합의에 따라 추진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주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였습니다. 이것만 딱 보게 되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뭐와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선언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주적이라는 것만 보지 마시고 요 밑에 북측의 어떤 제안도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2000년도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2000년도 6.15 남북 공동선언. 개성공단을 건설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일환으로 인해가지고 2000년도 8월에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건설해서 2004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맞는 얘기고요. 2번 남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것이 바로 7.4 남북공동성명의 결과예요. 72년도에 제1차 적시자 회담 7.4 남북공동성명 그 이유죠. 그렇죠? 1차 남북공동성명 1차 7.4 남북공동성명 그래서 72년도 8월 달에 적시자 회담을 열었었고요. 자, 4번에 남북의 유엔에 동시 가입을 성사시켰다. 이게 91년도죠. 예, 노태우 정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3번. 다음 민주화 운동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화 운동이죠. 당일 10시 각 본부별 종파별로 고문 살인 조작 규탄 및 느낌 오시죠, 이제. 예. 호원철폐. 네, 호원철폐 얘기 나와있습니다. 호원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한 후 오후 6시를 기하여 성공의 대성당에 집결.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6시 국회 하강식을 기하여 전 국민은 있는 자리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애국가가 끝난 후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고 전국 사찰 성당 교회는 타종을 하고 국민들은 형편에 따라 만세 3창
민주화법 쟁취 만세, 그 다음에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하든지 제자리에서 11분간 묵념을 함으로써 민주쟁취의 결의를 다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헌철폐. 이 호헌철폐라는 게 바로 뭐죠? 헌법을 호헌, 헌법을 수호한다, 고치지 않는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당초 국민들과의 약속대로 대통령직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헌법을 개정한다라고 약속했었어요.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는다,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바꾼다 이렇게 했는데, 87년 4월 13일 날 이른바 이 뭡니까, 호언조치를 단행을 합니다. 본인은 헌법을 안 바꿔, 딱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87년도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고문살인, 고문살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박종철. 예, 박종철 열사였죠. 자, 1번 대통령의 긴급조치 1호.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유신헌법. 그러니까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10월 유신을 단행하죠. 그 어때 나타났던 것이 이제 긴급조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긴급조치가 헌법보다 더 상위법이에요. 대통령령인데. 2번 정부와 자유당이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게 1960년대에 있었던, 이것으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3번 정부가 4.13 조치로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거부했다. 예, 맞는 얘기고요. 4번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65년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 4번 다음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한국 문제를 연급하여 적당한 시기 in due course, 어우 발음 좋아요, 한국에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이 지문 잘 나오죠. 카이로 회담이죠. 그 다음에 니은 조선 건국 동맹이 조직되었다.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우리 국내에서 조직된 겁니다. 4. 디귿 한국 문제에 관한 4개 항 결의서를 결정하였다. 한국 문제에 대한 4개 항 결의서를 결정하였다. 이것이 모스크바 3개국 외상회의죠. 1945년 12월에. 그 다음에 리을 3국 정상들은 독일에 모여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다.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1945년 5월에 포츠담 회담입니다. 포츠담 회담. 그럼 맨 처음에 뭘까요? 카이로 회담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예, 조선건국 동맹, 우리가 광복되기 전이니까 44년도. 그 다음에 이제 포츠담 회담, 리을, 그 다음에 디귿, 모스크바 3개국 외상회의. 그래서 기역, 리은, 리을, 디귿.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갑니다. 1948년 7월 공포된 재헌헌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래서 우리가 7월 17일을 재헌절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명시된 재헌헌법. 1.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예, 농지 개혁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 여기 있었죠. 자, 2번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거 해야 되죠. 근데 법에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3번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각각 선출한다. 우리가 초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것이 아니죠. 재헌 국회, 국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예, 틀렸고요. 4번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자, 6번 다음 남북 간 합의의 배경으로 오른 것은, 쌍방은 당구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의 합의를 하였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둘째, 통일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을 한다. 민족 대단결, 평화적 방법, 자주적 방법. 이게 3대 원칙이죠. 이 3대 원칙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잘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인데 1972년도에. 그럼 왜 이것이 하게 됐느냐? 일단 60년대 후반 들어가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 즉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당시 공산주의 국가였던. 서로 냉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문하거나 친하면 안 되는데 방문해서 악수를 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화해의 모드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시에 그 간신히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를 간신히 누르고 당선이 돼요. 그러면서 독재적으로 영원히 대통령을 하고 싶어가지고 독재적인 어떤 그런 것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른바 유신헌법. 그러면서 국민의 관심을 이쪽에 좀 돌리고자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1. 동아시아의 대탕트 정세가 조성되었다. 네, 맞는 얘기고요. 2번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 당시에 뭐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죠. 이것은 당시 노태우 정부였던 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바로 발표했던 것이 비핵화 공동선언입니다. 3번 정부가 6.23 평화통일 외교 정책을 선언했다. 자, 이것이 이제 뭐 호혜 평등, 그다음에 상호 불가침, 73년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4번 공산권 국가 수기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자, 북방 정책이 이제 바로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88년부터 93년까지 이때 공산주의가 붕괴되기 시작할 그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북쪽에는 주로 공산주의 국가가 많이 존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 수교를 하는 그런 정책을 북방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7번 문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 19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농지개혁법. 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풀어보셔야 되겠죠. 1. 이 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 자립과 농업 생산량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은 좋아요. 예, 말은 좋습니다. 2번.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는 정부에게 귀속하게 되었다. 3번. 정부는 농지를 매입하는 대가로 집과 증권을 발급하였다. 네, 발급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증권을 현금화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4번. 농가 아닌 자의 농지는 매수하고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매수를 보류하도록 한다. 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농지개혁법은 정부가 유상으로 매입을 합니다. 돈을 주고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돈을 주고 분배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했던 이 토지 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원칙이 있는데 경작지를 중요 타격지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매수를 보류하도록 한다.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매수를, 즉 땅은 내 땅인데 내가 경작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사들이는 것을 보류한다? 아니죠. 경작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작지 아닌 농지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무조건 사들이느냐? 경작지 여기 나와 있죠?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매수는 보류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농사 짓지 않아. 근데 저 사람 멀쩡해. 이러면은 정부가 이렇게 가져갑니다. 돈을 주고.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이 보류하는 원칙. 공부를 합니다. 뭐 대학교를 갔다든가 공부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아파요. 질병. 예. 또, 그 다음에 또 공무원 생활합니다. 국가 일을 해요. 이러면은 보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한해서. 네.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 4번. 8번. 6.25 전쟁 중에 정전회담과 1953년 7월에 체결될 정전협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1번. 정전회담의 주요 쟁점에는 군사 분계선 설정 문제, 포로교환 문제 등이 있다. 네. 2번. 소련이 정전을 제안하였고 유엔군과 공산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전회담이 시작되었다. 네. 3번. 유엔군과 한국군, 중국군, 북한군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조인했다. 1927년에 정전협정에 조인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정전협정에 가지를 못해요. 왜? 6.25 전쟁 당시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우리의 군사권을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미군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는 군사권이 없잖아요. 군사작전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군사작전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엔군, 중국군, 북한군 이렇게 정전협정에 참여하게 되죠. 4번.
정전협정에서 양측은 현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정하고 군사분계선 남북 각각 2km 지역에 비무장지대로 설치한다. 그래서 총 길이가 이제 4km의 폭이 되었죠. 요것과 관련돼가지고 우리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시대별 교육 문화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1. 미 군정기.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과 633 학제가 도입되었다. 예, 지금까지도 633 학제죠. 네. 2번. 1950년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초등학교 의무교육제가 시작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3번. 1960년대 입시 과열을 막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추천제가 도입됐다. 그렇죠. 1960년대에 이 중학교 가는 부분을 무시험으로 보게 해서 가게 했습니다. 4번. 1970년대 국가주의 이념을 강조한 국민교육현장이 제정되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시작하는 국민교육현장 68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요 연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과서 앞마다 국민교육현장이 쫙 이렇게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일제를 쫓아 했던 뭐 한국신민사서와 비슷한 그런 내용의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10번.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일본 정무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치와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 참 내용 보면 좋아요. 네, 내용 보면 참 좋은데. 이 법령이 이제 그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특별법을 얘기하는 거죠. 반민족행위 특별법 48년도에 나와가지고, 41년 채 활동을 못하죠. 예, 49년도에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1번, 이 법령에 따라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었다. 네, 그렇고요. 2번, 이 법령의 제정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사항이었다. 네, 제헌헌법에 이렇게 어떤 큰 틀을 잡아놨었죠. 프레임을 잡아놨었죠. 3번, 이 법령에 따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주 극소수지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법령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직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48년도 10월 19일이에요. 예, 이 법령은 이거 사건 이후가 아니라 이 사건 이전입니다. 48년 9월 달에 제정이 돼 있어요. 9월 달에. 그러면서 10월 달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여기에 틀렸다라는 거고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에 적용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임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전두환이 체육관에서 당선이 된 8차 개헌을 얘기합니다. 1980년 8차 개헌. 나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한다. 국회에서 선출했던 시기 재헌 초대 헌법이죠. 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참 재밌는데요. 요 내용이 참 재밌는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대요. 1차 중임할 수 있대요. 예,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계속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2차 개헌이에요. 2차 개헌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차 개헌이에요. 이게 54년도에 이른바 4.4.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자, 4.4.5 개헌은 당시에 국회의원 정족수가 203명인데 헌법을 고치려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2가 얼마인가 봤더니 135.333이에요. 그럼 사람은 소수점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136명이 찬성하는 걸로 하자 했는데 이승만이 자기가 영원히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이걸 했는데
135명이 나왔어요. 찬성이 135명. 그럼 부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상한 수학 논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4452 4 밑으로는 버린다. 버린다. 버렸기 때문에 135명이 3분의 2다. 해서 통과시켰던 겁니다. 이것이. 이게 4452이죠. 자, 그다음에 에라.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한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어용단체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것이 이제 유신헌법입니다. 72년도 10월에. 자, 그러면 1 보겠습니다. 가. 남한과 북한은 유엔에 함께 유엔에 가입한다. 이거 91년도죠. 예. 가입하였다. 91년도 노태우 정부 때. 네, 관계 없고. 2번. 나.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53년도죠. 53년도면 언제예요? 1차 개헌 이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차 개헌도 알아야 되겠죠. 2차 개헌, 1차 개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개헌. 1차 개헌은 52년도 당시에 임시 수도였던 국회, 저 부산에서 합니다. 부산에서 하는데 이거를 발췌 개헌이라고 불러요. 발췌 개헌이라고 불러요. 당시에 역시 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아, 자기가 대통령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당시에 국회의원 초대는 국회에서 선출했잖아요. 무소속 의원들이 많았어요. 초대 국회의원 무소속 의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른바 자유당이라는 여당을 지가 만듭니다. 여당을 딱 만들고 이게 원내 여당 또 원외 여당 국회 바깥에 있는 여당 이런 이상한 단체들 다 해가지고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대통령제를 직선제로 하자 제안을 합니다. 그럼 국회에서는 뭐를 했냐? 국회에서는 양원제를 하고 국회의원을 뭐 상원, 하원, 양원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부를 불신임할 것을 요구를 해요. 안 받아들이겠다 요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부산에 있는 임시국회에서 이 경찰, 군 병력 등을 동원해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킵니다. 통과시켜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원제는 헌법에만 명시를 하고 실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 국무위원들 그 불신임은 요거 들어갔죠. 그래서 국회에서 요구했던 거 또 정부에서 요구했던 거 그것을 서로 몇 개만 발췌를 했다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겁니다.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 정당이 취소되었다. 이게 58년도죠. 그러니까 다 이후에 54년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진보당의 당수였던 후보였던 조봉암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 처형을 시켜버리죠. 진보당을 해산시켜버리고요. 4번 라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72년도죠. 유신헌법 72년도 10월에 있었고요. 남북공동성명 7월 4일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2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1.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에서 4.3 사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48년 8월 15일이죠. 4.3 사건은 언제예요? 48년 4월 3일이죠. 그러니까 이전이죠. 2번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네, 실시되는 거 법이 공포가 되고 저게 됐던 것은 49년이고요. 그 다음에인 1950년에 실시가 됩니다. 3번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이른바 300사는 50년대의 경제고요. 4번 친일 청산을 위한 기구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1949년에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3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개헌에 대한 기억부터 리을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 표시를 OX가 바르게 된 것은 OX가 바르게 된 것은 기억. 제헌헌법은 임기 초창기 헌법이죠. 제일 최초 임기 4년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직접 간접 선거로 선출하고 국회는 단원제로 구성한다. 맞죠? 네. 니은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았다. 6년이죠. 6년. 6년입니다. 틀렸고. 디귿. 3차 개헌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을 내용을 한다. 자, 3차 개헌이 바로 4.19 혁명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4.19 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헌법을 고친 것이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 중심제였잖아요. 대통령 중심제니까 가장 부정부패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에서 의원 내각제, 즉 내각 책임제로 하는 그런 헌법으로 나온 것이 바로 3차 개헌입니다. 8번 리을 8차 개헌은 6.25 선언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 8차 개헌은 그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전두환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요. 6.25 선언을 계기로 이루어졌던 5년 단임의 지금 현재 헌법 바로 봅니까? 9차 개헌이죠. 9차 개헌. 그래서 OX 네, 정답 2번. 자, 14번. 대한민국 현대사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되겠습니다. 기억!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면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한국군의 현대화와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각서가 이루어졌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군대 좀 파견 좀 해라. 우리는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브라운 각서, 브라운이 각서를 씁니다. 그래서 한국군의 현대화 또 경제협력 1966년도에 이뤄서 우리 한국군 부대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되죠. 리은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요구하며 전태일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1970년도에 있었습니다. 디귿 7월 4일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서울과 평양에서 72년도 북한이 보낸 30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 기습을 노린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에 이제 김신조 무장공비들이 청와대 바로 근처까지 왔습니다. 김신조만 살고 다 죽었죠. 그럼 순서별로 골라라. 여기 66년도고 70년도고 72년도고 68년도고 그러면 기억 리을 니은 디귿 기억 리을 니은 디귿 기억 리을 니은 디귿 정답 1번. 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다음 내용을 공동선언한 정부의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한다.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려하는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죠. 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1991년도에 노태우 정부 당시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습니다. 12월에 예, 12월에 있어요. 바로 이전에 냉전이 붕괴되면서 바로 이전에 UN에 동시에 가입을 해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그러면서 남북기본합의서. 이 남북기본합의서가 72년도 7.4 남북공동선언하고 거의 비슷해죠. 그래서 좀 굉장히 북한하고 좀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에 12월이니까 92년도 1월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반도 비핵화 선언. 자, 그러면 이 정부 노태우 정부죠. 88 서울 올림픽 개최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2번 OECD가 96년도죠. 김영삼 정부. 3번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게 박정희 정부죠. 4번 금모으기 IMF 체제인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16번. 가 나와 같이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합의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1. 나라의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2.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한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아니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느낌 오십니다. 나 1.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 다음에 9.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은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는 뭐고 나는 뭐냐라는 거죠. 가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2000년도에 6.15 남북공동선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요 나가, 이 나가 바로 91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예요. 91년도 노태우 정부 시절에. 자, 1번 가 해방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렇죠. 2. 나 남북 간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91년도 바로 전에. 네, 그렇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가 상록수 부대를 동티모르에 파견하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해외 파병과 관련된 거는 그 해설서에 제가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그거 꼭 참조를 해주시기 바래요. 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했던 때는 김영삼 정부 때예요.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에 괄목할 만한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역사 바로 세우기.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보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이런 것들을 해요. 정답 적절하지 않은 것 4번. 네. 자, 17번. 대한민국 현대사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생뚱맞죠. 사실 이런 문제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데. 기억.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했다. 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면은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 이전에는 이런 거에 가입을 못했죠. 네. 예, 가입을 민주화 이후에 91년도에 바로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80년대까지만 해도 87년 6월 민주항쟁 전까지만 해도 노조가 불법단체였어요. 그런데 국제노동기구가 가입이 되면서 87년도 민주화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조가 합법단체가 되죠. 91년도에 있었던 것이고요.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죠. 93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이것도 김영삼 정부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갔구나 해가지고 뭐 샴페인 터뜨렸죠. 샴페인 터뜨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IMF 체제였죠. 리을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선거 실시했다. 이게 92년도인데 14대 대통령이 바로 이제 김영삼. 그래서 어느 정부다, 어느 정부에 했던 일이다라는 걸 고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연도를 너무 주의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이 맨 처음,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그래서 기억, 리을, 니은, 디귿. 여러분들 그 대통령도 이 순서를 잘 보시면 1대에서 3대까지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그리고 4대 대통령이 이제 윤보선. 사실 이제 윤보선은 형식적인 존재였고요. 실질적인 내각 책임제였기 때문에 내각을 이끄는 사람은 장면 총리였어요. 장면.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해먹은 사람이 5대에서 5, 6, 7, 8, 9, 9대까지 박정희죠. 참 많이도 해먹었어요. 다섯 번이나 해먹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대, 11대, 요게 이제, 누구냐면 10대. 당시 이제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권력 2인자였던 최규하,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이 잠깐 되고, 그 다음에 11대, 잠깐 했다가 12대, 벚꽃이고 나서, 누가 됩니까? 전두환이 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이제 한 번밖에 못해요.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13대가 노태우, 14대가 누굽니까? 김영삼. 그 다음에 15대가 김대중. 16대가 노무현. 17대가 이명박이죠.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현재 대통령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볼게요. 1946년에서 47년까지인가 봐요. 네, 진행된 좌우합작운동 1년여 동안에 좌우합작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념 가지고 막 이때 미 군정기에 막 싸우고 그랬기 때문에 이념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의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중도 좌파는 영윤 선생님, 중도 우파는 누구? 김규주 선생님. 그래서 극우라든가 극좌는 참여하지 않아요. 극우에는 누가 있냐면 이승만. 극좌에는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 좌우합작운동을 지지는 합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미 군정의 후원하에 이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렇습니다. 미 군정이 밀어줬어요. 초창기 때는. 니은 중도좌파 김규식과 중도우파 여운형이 주도했다. 서로 반대가 됐죠.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조선공산당은 이 운동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참여하지 않습니다. 극좌예요. 얘네들 극좌. 리을 김규식과 여운형은 미소공동회를 다시 여는데 관심을 두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소공동회를 다시 해서 빨리 우리 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주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입니다. 그러나 왜 이것이 이제 성과를 못 얻느냐면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당합니다.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당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승만이 정읍발언이라고 해가지고 이 우리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빨리 수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분열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 좌우합작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 4번. 자, 19번. 당근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한 것은
마산의 시위에 서울에서도 대학생들이 봉기했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의 시위는 확산되었다. 학생들은 선거를 다시 하라, 부패 정치를 걷어치우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러한 외침에 대응하여 경찰은 무도하게 총을 쏘았다. 분노를 가득 찬 시민들은 노도와 같이 정의를 외쳤다. 결국 부통령에 당선됐던 이기붕이 사퇴했다. 1960년 4.19 혁명을 얘기하는 거죠. 1.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을 서술했다. 네, 그렇고요. 2. 5.18 민주화운동 1980년도에 아니죠. 3. 6.29 민주화 선언 네, 노태우 정부의 노태우의 아니죠. 4. 3.1 민주구국 선언 성과를 소문한다. 여러분들 이제 정답은 이건 쉽게 풀 수 있는데 3.1 민주구국 선언 이건 좀 생뚱맞을 거예요. 민주구국 선언 이게 언제냐면 76년도 있었습니다. 76년도 당시 그 유신체제에 서슬이 시퍼렀던 유신체제에 대통령을 한번 하셨던 윤보선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천주교 신부였던 함석헌 이런 분들이 당시에 유신 헌법의 독재체제에 대해서 이 반기를 들었던 그런 선언을 3.1 민주구국 선언이다라고 여러분들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20번 볼게요. 미추진 법에 따른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복 직후 미국 군정은 개혁을 검토했으나 일부 정치 세력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바로 시행되지 못했다. 결국 재헌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의 연구 검토를 거쳐 국회 제21차 본회의에서 법이 통과되었다. 또 그에 이에 시행령도 공포되어 드디어 법령을 완비하였다. 이 법령에 따른 개혁의 취지는 경장 농민이 직접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농지 집중의 폐해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작용이 원칙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원래 이제 정부가 사들여야 되는데 보류하는 것이 있었어요.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 또 국가일 공무 집행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질병, 이거 기억하시죠? 49년도에 제정이 돼서 50년도 초반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50년도 6월 25일날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뭐 유야무야 이게 끝나게 돼버리는 거죠. 1. 무상원조의 물자 판매로 대충 자금을 조성하였다. 1950년대에 있었던 것이죠. 2번 신한공사를 설립해 귀성 농지를 관리하도록 했다. 자, 이것은 46년도 미 군정에서 실시한 건다. 미 군정에서. 3번 농어촌 환경 개선을 새마을운동 새벽 종이 울렸네 1970년도 박정희 정부 시절. 4번 지주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고 지가증권을 발행했다. 바로 이것이죠. 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 우리나라 문제 20번까지 풀어봤고요. 21번부터 다음 시간에 40번까지 또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